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저와 콜라보가 가능한 용접기 회사 탐방 1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위더스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한국에서 용접기 회사로 꾸준하게 성장과 투자를 하고 있는 위더스입니다. 특히 저희 위더스는 시대에 맞는 용접기에 전문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자체 연구 개발로 업데이트된 모델을 주기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용접기 회사 중 가장 많은 투자 연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예. 저희 이제 위더스 브랜드로도 판매되고 있는 모델품입니다. 이쪽은 주로 이제 그 DIY나 생활용접 쪽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었던 이건 엠백 플러스, 이건 엠백 그 노고와 그 마크용접 이제 펄스 악 요번에 출시된 200PA라는 모델 그 전해 연막이 주로 이제 고용량들 쪽이고요.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 쪽은 160A, 이건 이제 80A. 이것도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인데 국내에 아마 이런 타입으로 출시되는 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 옆에 컴프레셔 되어 있고 뒤쪽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크 기능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메쉬 커팅 가능한 여기 하나 둘 셋인데 현재 한국에는 저희가 네 가지 전자파 인증을 받고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성능도 그렇고 판매되는 지역이 주 유럽 쪽, 독일 쪽, 뭐 영국 쪽 이쪽으로도 많이 팔. 이건 이제 CO2 500짜리고요. 예. 이 아크 용접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티그 용접기. 티그 500A짜리 있네. 예, 현장. 예. 521C고 430C고 디자인도 보면 대부분 유럽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그 디자인 비슷하게. 예. 여기 이제 펄스 미그 350, 500. 용접성은 그 상당히 좋습니다. 그 미가트로닉 저희가 원래 출발은 미가트로닉 한국 대전이죠. 이 티그 용접기 미가트로닉 같은 경우는 그 프로닐스급 내지는 그 이상 성능이 나올 거예요. 클리닝하고 용접하고 반복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클리닝 부분들을 그 자동으로 이제 감지를 해서 클리닝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하고 적으면 그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용접을 하다 보니까 그 보통 텅스텐 봉에 이렇게 부합을 해서 끝에 뭉텅해지는 예. 그런 현상도 적고 그러면 용접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파이프가 아무래도 최고의 이제 기량 쪽에 예. 서야지만 할 수 있는 용접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건 저는 이제 티그 용접 관련된 거 이런 성능 같은 거 한번 궁금하거든요. 용접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모델은 아마 이 모델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예. 티그 이제 제식의 이보 20 시리즈 그 예. 유럽 쪽이 많이 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인데 LNG나 뭐 이런 쪽에 예. 그런 쪽에 필요한 장비로서 저희가 이렇게 좀 박판 쪽 하시는 분들한테 예. 했던 것들이거든요. 레이저 같은 경우가 국내에 많이 판매가 하고 있는데 예. 사용자분들하고 레이저 용접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준비해서 이제 납품 전에 교육하고 이쪽은 AS 관련된 예. 예. 시설이네요. 예. 예. 저쪽 보면 저희가 필요한 PCB들이나 주요 부품들은 저희가 항상 좀 구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회로버 같은 경우까지도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AS가 나오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생활용접 쪽에는 아무래도 그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쪽들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식 거는 저희가 그 3년 품질 보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트랜스포머, PCB 쪽 예. 뭐 이런 것들. 3년 보증을 하다 보니까 불량 자체는 생활용접 쪽의 사용법 문제, 그 다음에 좀 단순한 그 뭐 미그나 이런 쪽에는 이제 뭐 와이어가 안 나온다 이런 거. 2005년도 설립했을 때 초창기부터 주로 많이 했던 게 조정기하고 텅스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CO2 조정기 쪽은 저희가 제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알곤 조정기도 있나요? 네, 알곤 조정기요. 이 커버가 이제 아연합금 쪽이고요. 요즘에 좀 저가 모델들은 일반 그냥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연합금 쪽에서 좀 튼튼한 편입니다. 보통 소용량 같은 경우 그 예. 200암, 220 단상 쓰는 경우는 대부분이 입력이 10kV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파 적합성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전자파 부분들은 일종의 자기 선언 형태로 외부에서 테스트한 거를 그 전파연구소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예. 국내 자체에 KC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 그게 해외 CE라든가 이런 규정하고 다릅니다. 이 용도로서 따로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국내에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걸 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CE에 보면 EMC 리포트 있잖아요. 그걸로 등록을 하면 실제로는 국내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한국 기준으로 KC 인증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 회사가 전자파 인증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자금도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 거의 한 30, 40모델 이상 저희가 전자파 적합성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유럽 쪽이나 수출하고 이런 데 좀 괜찮은 그 랩에서 인정하는 그런 데서 테스트를 받아서 가죠. 저희 사무동을 그 1층에 영업팀하고 구매팀 이렇게 좀 사용하는 그런 공간들. 저희 이 화상회의하거나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 전자칠판 경비에 있는 것. 경비 회계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디자인 담당하는 직원들 사용하는 거. 이 용접기의 그 모든 장비나 이런 거에서는 그 내부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외부 장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장비가 용접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전자파에 대한 그 회고로 그 기준치 내에 그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용접기별로 저희가 이제 받았던 이런 부분들. 아마 다른데 가셔서 이거 한번 전자파 적합 등록된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만큼 나오는 데 없을 겁니다. 용접기마다 거의 다 받았다 얘기죠. 케이싱 좀 받았다. 장소를 이동해 위더스 용접센터에서 저와 콜라보가 될 만한 용접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M100 시리즈의 논가스 용접기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용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가인 제가 파이프에 육지 용접하는 콘텐츠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고가의 장비지만 박판이나 도금된 금속을 손쉽게 용접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체라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용접기도 초보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고급 스킬이 되는 파이프에 많은 자세로 테스트한다면 더욱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용접기도 모델에 따라 용량과 크기로 나눠지지만 소형화된 공냉식 용접기는 출장 용접 콘텐츠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물바지통 출장 용접을 했는데 다시 간다면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위더스로 촬영을 온다면 아직 한국에선 완성되지 않은 곧 출시될 티그 용접기의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간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